예, 소개받은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홍창희입니다. 그 플랫폼 노동을 4차 산업 혁명이다, 또 혁신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의 뒤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의 조합원이 약 40여 명 되는데요. 현재 10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좋아서 배달료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로 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에는 배달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배달료가 낮고 서울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의 단가를 높이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그 단가를 쫓아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던 그 시절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돼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에서 서울로 상경한 그 시절과 우리의 현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우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 60시간, 70시간,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0만 배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들의 권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출범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 드렸고요. 준비해온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배달 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 받기 시작했던 때이지만 배달 노동자의 현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아이콘으로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은 업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노동자부로 뭉치자는 요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배민 지회를 시작으로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사측이 배달료 변경, 정책 변경 이런 것들을 해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측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요구로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이후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배민과의 단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해왔고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첫 번째, 눈이 왔다 하면 사고가 났다는 조합원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로 위에 약자이지만 하루 일당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그에 대한 비난은 오로지 배달 노동자의 몫입니다. 두 번째, 몸살 감기가 걸려도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을 하는 것이 배달 노동자입니다. 쉬게 되면 하루 수입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배달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0원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배달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배달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려움을 나열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배달 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우뚝 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이 안전배달제입니다. 저희 세 가지 안전배달제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그것이 시간당 배달 건수 제한과 그에 대한 적절한 배달료 보상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을 의무화하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달 노동자의 유상보험을 의무화하고, 두 번째, 사측 또는 정부가 상해보험 제도를 의무화해서 배달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플랫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입직 요건, 그러니까 그 입사를 입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직 요건이 그냥 그 앱상으로 교육받으면, 교육받고 신청하면 끝나기 때문에 입직 요건이 문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입직 요건의 문턱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안전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배달제를 통해서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